제가 하고 있는 거는 순수 그 자연을 상대를 해서 모든 연구를 하기 때문에 화훼인들은 우리의 그 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든다든지 씨앗을 뿌려서 꽃을 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리키고 특히 석부작, 목부작, 분경, 분화 이런 분야는 제가 한 35년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한 그런 노하우를 이용해서 제가 잘 가르쳐 드리고 있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서 한 15년 전부터서 효소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효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술을 많이 드시면은 첫째 우리 인체 중에 빨리 그 망가지는 부위가 간이잖아요. 간에 좋은 그러한 그 자연의 풀이라든지 목본류라든지 뿌리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효소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15년 동안에 연구하면서 만든 효소가 적은 단지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2000여 단지를 제가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실패한 효소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성공한 효소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화성 시민들이 효소를 알고 효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효소를 만들고자 하면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실패 없이 효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령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는 무신 약으로 생각해서 이 효소를 관심 있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 건강을 지키느냐 하는 이러한 원초적인 아름다움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효소에 임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효소에 그 성공하리라고 자부합니다.